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한 마을의 주민들과 노인들을 위한 오케스트라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정운선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뺏벌 마을은 1950년대의 과거로 돌아가 있는 것 같은 마을입니다. 미군 부대 스탠리 캠프가 있었던 시절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초라하고 쓸쓸한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의정부시의 가장 아픈 손가락 같은 뺏벌 마을에 의정부시 시민단체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문화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이 지역 독거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위해 아름다운 기적과 같은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뺏벌 마을에서 공연을 하신다고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되신 이 분들께 이제 음악을 들려주는 거라 굉장히 뿌듯합니다. 뺏벌 자금마당 쌈지에서 젊은이들이 사랑의 콘서트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적 가치를 높이며 행복한 시민들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와 작은 음악인들이 의정부 유스 챔버 오케스트라와 협력하여 뺏벌의 기쁨의 에너지를 충전 중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그 귀한 음악회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축하해주는 여러 손님들이 뺏벌 주민들과의 인사를 나누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콘서트는 시작되었고, 어르신들과 주민들은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오케스트라의 밝고 아름다운 연주를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가득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음악회를 열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음악 속에 달콤하게 젖어 행복한 가운데 풍성한 선물도 챙겨드리는 섬세한 기획까지 선한 마음들이 모여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와 여러 단체들이 물심양면의 지원으로 함께 만들었던 이 음악회는 준비자와 관객이 한마음으로 행복했던 시간으로 뺏벌의 아름다운 역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